안녕하세요. 엄진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봄에 브로콜리를 밭에 정식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저희는 반자동 기계를 이용해서 브로콜리를 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가 아니면 브로콜리 모종을 한데 포토묘 저희는 128구를 쓰고 있는데 그 포토묘도 많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100판 정도가 넘기 때문에 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여다 놔야 되는데 그 수고로움이 안 해져서 편리하고요. 심을 때 보시면 기계 위에다가 목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앞에만 갖다 놓으면 그 기계가 싣고 가니까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자동 기계가 너무 편리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통이 8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씩 이렇게 한 포기씩 한 포기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한 포기씩 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 손으로 그래도 자동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편리하고 너무 좋아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서리가 내려서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낮에는 영상 10도 이상 올라가서 우리 브로콜리들이 활착을 빨리 할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주고 난 다음 뒤에서 우리 베트남 언니들이 북을 주고 있어요. 북을 안 주면 나중에 여기는 바람이 너무 세서 모종을 흔들흔들하면 뿌리가 흔들려서 송이가 지장이 갈수 있어서 저희는 꼭 저렇게 북을 줘서 모종이 튼실하게 클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엄진의 농장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